Does comedy flow in his bloodstream? Actor Lee Kyung, coming off a COVID couple, joins another comedy series titled Welcome to Waikiki.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로하. 네, 알로하. 아이고, 어색해라. 네. 인터뷰하다 보면 편해지겠죠? 네, 네, 그럼요, 그럼요. Welcome back to the show. 저희 쇼비스 코리아에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그 으라차차 와이키키, 웰컴 투 와이키키에서 이준기 역할을 맡은 배우 이희경입니다. 역할이 이름만 이준기.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생계형 배우. 네, 똘기 충만한 네. 생활형 배우. 생활형 배우. 네, 생활형 생계형 뭐 생계형. 네. 네, 네, 네.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죠. 그럼요, 그럼요. 전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백부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코미 연기를 이렇게 백투백으로 하게 되면은 좀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이제 무조건 웃긴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뭐 다음 달에도 개봉하는 영화가 있고 영화, 네. 네,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앞두고 있는 작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준비 중인 것 중에 지금 으라차차 와이키키가 좀 고백 부부의 어떤 탄력을 받아서 더 코믹한 걸로 비추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사명감을 갖고 더 독보적인 또 약간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고백 부부에서는 장발을 헤아리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런 건 없나요? 장발보다 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발이 아마 이제 잊혀지실 정도로 아, 네네. 네, 강한 면이 있고 또 고역 부분은 거의 이제 뭐 잊혀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 되죠.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네, 그 실제로 저희 촬영팀이 네. 이제 카메라 팀, 뭐 조명 팀, 그립 팀, 장비 팀 이렇게 여러 팀이 있는데 다 고백부부 팀 스태프분들이 그대로 넘어오셨어요. 고백부부 때 카메라 감독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와, 덕진은 다음 작품이 정말 궁금하다. 뭘 할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 작품을 보더니 야, 이거 준기야, 너 유작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아이고, 예,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 촬영하신 거로 오늘만 네. 산다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의 매력을 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뭐라고 어필을 해주시겠어요? 네, 으라차차 와이키키는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형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꿈만 꾸었던 그런 청춘의 맛있는 케이치즈의 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그 케이치즈로 표현을 하자면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좌충우돌하고 나중에 꺼내보았을 때 그 맛을 떠올렸을 때 제일 맛있었던 한 조각의 치즈케이크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준비해오셨죠? 저 원래 이거 다 아이드립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무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It's time for Tell Us Yes or No, where we find out more about actor 이희경. 작품을 위해서라면 삭발도 문제없다. Yes or no? Yes. 네, 당연할 것 같아요. 나의 애드리브 90% 이상은 성공하는 편이다. Yes or no? 미디움. 미디움? 오케이. 나는 카리스마보다는 귀여움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Yes or no? Yes. 아, 예, 이게 왔다 갔다. 아, 이게 뭐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하죠. Yes로 yes, 가겠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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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를 해야 말고 이 대화거리가 많아지니까. Yes, yes, 네네네. yes. 예, 예. 쉬운 질문부터 드려야겠죠. 작품을 위해서라면 뭐 삭발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발도 했는데 삭발이 뭐가 어려울까요? 사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후로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오늘은 좀 마음에 드세요, 헤어스타일이? 오늘은? 네. 오늘도 이제 샵의 선생님이, 부원장님이 또 멋있게 또 해주셨기 때문에 아,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저를 위해서 이 옷도 네. 제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네, 네. 항상 저렇게 갖고 오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거에 맞는 연기와 또 이렇게 내면을 준비하면 되고요. 네네. 네. 아까 다 애드립이시라면서요. 다 애드립이에요. 예. 네. 다 애드립이고 이런 외적인 것도 이 친구들이 항상 고민해주고 있고 네. 망가진다는 생각 없이 캐릭터에 좀 더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라든지 네네. 좀 탐나는 역할이 있으세요? 웃긴 것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반대되는 무거운 것도 해보고 싶고
좀 더 왔다 갔다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 예. 다채롭게 좀 예.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애드리브는 90% 이상 성공하는 편이다. 아까 뭔가 중간 미디움 정도 들어줬는데 예. 뭐예요? 이게 선택을 해주셔야죠. 네. 90%라는 수치는 굉장히 이제 생각해 보면 높은 수치죠. 예. 학교 다닐 때도 90점과 80점은 다른 느낌이 있는 것처럼 너무 높은 수치라. 아 그럼 80으로 바꿔드릴까요? 80. 80과 또 70은 느낌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왜 이 중간으로 했냐면요. 네. 저는 이제 집에서 혹은 대본을 볼 때 준비를 또 해 가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 가면 현장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쏟아내는 애드립이 있어요. 근데 그때 현장에서 또 전체적으로 부합을 해야 되고, 그걸 또 감독님이 현장 분위기에 또 재밌는 부분만 또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재밌는 부분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애드립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90% 이거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네. 나의 애드립을 준비해 갔을 때 90% 이상 뭔가 그 분위기에 적합하게 먹히는 것 같다. 이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준비하신 만큼 빛을 보나. 네, 거기서는 많이 또 받아주시니까. 네. 아, 궁금하네요. 세트장 따라가고 싶은데요. 오세요, 오세요. 파주에 있는 원방 세트 쥐돈입니다. 네. 벌써 2월이잖아요. 네네네. 혹시 2018년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018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요. 또 사실 이제 20대 때는 또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30대에는 뭔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 자신으로 내면으로 좀 자리를 잡고 싶은 그런 30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018년은 좀 연기적으로나 혹은 그 외적으로 뭐 다양한 방송 활동에 있어서 좀 제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예능 출연 러브콜 오면 하시겠어요? 예, 지금도 이제 찍어놓고 안 나간 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궁금한데요? 얘기 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If you need a good laugh, be sure to catch Lee Kyung in Welcome to Waikiki. He also has several productions lined up awaiting its release this year, so look out world for Lee Kyung. 네, 쇼비즈 코리아 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또 2018년이 밝았고 또 새해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 또 명절이 또 많이 껴있지 않습니까?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마음들, 스트레스 아주 그냥 혼내주도록 그냥 멀리 멀리 날려버리시고요. 저 이제 배우 이희경은 항상 어디에서나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바이!